두산그룹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기금 약 2억 원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입니다. 두산그룹 김윤건 전무는 지난 12일 서울대교구청을 찾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 손희송 주교에게 약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바보의 나눔 상임이사 정영진 신부와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 서울장학재단 유광상 이사장,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숙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주식회사 두산의 기금을 저소득층 대학생을 돕는 서울장학재단과 미혼 양육모를 지원하는 동방사회복지회에 각각 1억 원씩 전달했습니다. 손희송 주교는 두산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바보의 나눔이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을 못 받게 되면 정말 평생 한이 되고 또그 우리 사회에 이제 새 생명들을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데 그 싱글맘들 어려운 여건 속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싶어서 잘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두산 임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 덕분에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기금을 받은 서울장학재단 유광상 이사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숙 회장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워가는 미혼 양육모들을 잘 돕겠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